종료권 들어가야 되는데 동료쌤하고 정리의 끝이나 흥쌤하고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자. 내용 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3차함수 극대 극소값의 y값 차 이퀄 몇 분의 2분의 절대값 a의 ux값 차의 몇승 3승 맞죠 여러분들. 3차함수 있었을 때 접하는 직선이 있었으면 접하는 대로부터 몇 대 2대 뚫는 대까지 얼마 1 그 다음에 원점 대칭함수 맞니 여러분들. 자 극소까지 비율 몇 대 1대 교점까지 비율 루트 3 맞지? 만 1대 루트 3 기억나니? 나니? 지겹게 얘기해줄게. 자 일단 정적분 들어봐봐. 이 뒤로부터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A에서 B까지 누구 X, DX다 여러분들? 여기 봐 미적분 들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아직은 수열의 극한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뭔 얘기인 거냐면은 이걸 정확하게 쪼개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석가 나왔잖아 맞죠 여러분들? 맞아?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쪼개면 이게 뭔 의미인 거냐면은 일단 편의상 fx를 여기 구간 a부터 b까지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좀 도와줘봐. 누구에서 어디까지? 네. a에서 b까지 딱 1년 뒤에 이제 수능 이제 1년 2주 뒤에 수능 쳐야 되잖아. 수능 봐야 되잖아. 그치? 그치? 네. next time 여러분 다음 차례야. 자 이게 뭔 의미인 거냐면은 자 들어봐 한번. 이게 뭐다? 한번 아껴줬잖아. S자 길게 늘었습니다라고 그랬지, 그치? 나중에 무슨 자 여러분들? S자, 썸. 더하세요라는 뜻이야. 나중에 뭐 하세요 여러분들? 더하세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A에서 B까지 더하라는 거야. 그럼 뭘 더하라는 얘기냐면 FX? 질문? FX는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지, 그치? 맞아 여러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딘가 Y값이 있어. 이렇게 Y값이 있어. 자, DX. 지난번에 미분할 때도 얘기했지만 DX 그러면은 뭐지? 얘는 너무 포인트를 못 잡아. 다시 미분할 때 알겠죠?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누구 x 누구 y 그러면 여러분들 dx dy 그러면 넌 누구 플라임이었고 y 플라임이었고 다시 누구 플라임? 다른 말로 한다면 누구 플라임 x였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지. 다시 무슨 선의 기울기 여러분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누구분의 누구야? 기울기 x분의 y잖아. 그렇잖아. 다시 얘기해. 이거 x분의 y야. 다시 누구분의 누구라고 여러분들? 근데 그냥 일반적인 x분의 y가 아니라 자,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가로분에 굉장히 작은 세로라는 의미야. 그래서 눈에 안 보여. 사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들? 안 보여.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은 이 점과 이 점이 거의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야. 알아듣겠니 여러분들? 뭔 말인지? 근데 그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기까지 무슨 말이 이해됐지 그치? 그럼 얘기해봐. dx는 뭐야? 가로야 그냥. 다시 뭐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 가로야. 그러면 세로값 fx라고 하는 세로값한테 뭔가 가로값을 곱하래. 근데 굉장히 작은 가로래.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결론적으로 무슨 사각형 넓이냐 여러분들? 직사각형 넓이지 그치? 그런데 그 가로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들? 안 보여. 그럼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적으로는 직사각형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는 뭐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선처럼 보이는 거야. 다시 뭐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A에서 B까지 그 선들을 막 다 그어갖고 막 다 그어갖고 더하래. 다시 뭐하래 여러분들? 더하래.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이 상태에서는 그냥 요렇게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야.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면적이 되는 거야. 약간 이랬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해볼게. 알아듣겠어? 어려운 얘기해. 이제 그건 나랑 매일 만나야 돼. 나랑 하루에 여러 시간을 나랑 만나야 돼. 나 어렵게 하자 주의자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들어봐봐. 그럼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이건 지금 주어진 fx가 구간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a에서 b까지 전부 다 가지는 값이 fx 값들이 다 양수지 맞지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는 함수 fx를 구간 a부터 b까지 정적분 하세요라고 하는 의미인데 맞죠 여러분들? 그게 무슨 의미다? 단순하게 이 면적구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면적구하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fx가 구간 a부터 b까지 이렇게 죽어 있어. 그러면 이게 x축인 거니까 저 구간 안에서 fx는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여러분들? 음수 나오지 그치? 그러면 똑같은 거야 얘들아. 막 세모들이 있을 거야. 다시 뭐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 그지? 그지? 그럼 이런 것들을 막 a에서 b까지 다 모아갖고 긁어 모아서 더했대. 다시 뭐 했대 여러분들? 더했대. dx는 여기 눈에 안 보이는 조금 조그만한 가로들인 거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fx는 여기 사이 곱하기 생략돼 있어. 원래 뭐가 생략돼 있다 여러분들? 곱하기 생략돼 있어. 그럼 이번에 세로가 세로들이 가지는 값들이 양수야 음수야 여러분들? 이거 fx 값들 다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더하세요 a부터 b까지 fx 곱하기 dx라고 하는 건 이번에 면적이 아닌 거지 그치? 맞죠 여러분들? 왜? 그 결과값이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여러분들? 음수 나와 버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x축 위에 떠있으면 정적분값 양수인 거고 면적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x축 아래로 가라앉아 있으면은 면적이 아니라 맞니 여러분들? 그 면적한테 뭐 갖다 붙인 값이에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갖다 붙인 값이요. 이거보다 더 쉽게 못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래서 정적분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서 뭔가 세로 함수값 세로 곱하기 가로를 서메이션 더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fx가 취하는 값이 양수면 뭐가 되는 거고 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fx가 잔다 현상이 잔다. fx가 취하는 값이 음수면 음수면은 정적분 값은 양수 나오는 거야 음수 나오는 거야? 음수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일단 그것부터 잡아야 되고 그 계산은 다시 뭐는 여러분들? 계산은 이렇게 한대. 이렇게 한대. 자 아직은 증명 못해. 미적분에서 증명할 건데 수초에서는 그냥 다 받아들이래. 그러니까 교과정 진짜 개판이야 얘들아. 그래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알고 있지? 라지 fx를 미분한 거를 누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몰 fx 자자자. 그러면 스몰 fx는 라지 fx의 무슨 함수니? 소함수지 그치? 거꾸로 하자. 그럼 라지 fx는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인 거지 그치? 맞지 여러분들? 다시 하자. 시험 범위에 시험 문제에 라지 fx의 한 부정 뭔 개소리야.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이번 기말고사 때 분명히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나오면 빨리 요것만 쓰시라고 그랬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래서 그 계산 이렇게 한대. 대괄호를 친 다음에 스몰 fx 적분하래. 그럼 누구지 여러분들? 원래 라지 fx 플러스 c지 그지? 근데 c가 의미가 없대. 왜 그런지 들어봐봐. 그래서 저 구간을 그대로 데리고 오겠대. a에서 b까지 여기까지 이랬지. 그래서 그 새끼를 자, 요걸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은 위끝이라 불러. 다시 무슨 끝 여러분들? 위끝. 넌 어디? 넌 내가 뭐라 부르냐면은 아래끝이라 불러. 다시 무슨 끝 여러분들? 자, 요건 좀 쓸게. 요즘은 사라진 용어인데 하도 헷갈려서 이거 위에 있고 아래 있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지? 그래.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한대. f의 위끝 값을 집어넣고 빼기에 아래끝 값 집어넣어서 빼래. 자, 그럼 아까 내가 적분함수 얘기했잖아. 무슨 함수 여러분들? 자, 왜 필요 없는 거냐면은 여기 위끝 집어넣을 때 플러스 c가 있었지, 그치? 아래끝 집어넣을 때 플러스 C가 있었지 그치? C 빼기 C인 거니까 C는 계산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안 된다 날라가 버린다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계산은 이렇게 하겠대. 여기까지 납득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성질을 들어봐봐. 성질을 들어봐봐. 인테그랄 제일 먼저 A에서 A까지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오늘도 문제 못 풀 거야. A에서 A까지 FX를 적분하세요 그러면 상상해봐. 자 FX가 있어 여기까지 이랬지 그치? 자 fx가 있어? fx가 있어. a에서 a까지 적분하래. 그럼 그냥 선이잖아. 다시 뭐야 여러분들? 선은 면적이 있어 없어요? 없지. 길이만 있는 거지. 이 정도는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밑끝하고 아래끝이 같으면 기본적으로 그 적분값은 항상 빵 나온다는 거야. 다시 뭐 나온다 여러분들? 빵 나온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잘 들어봐. 위에다 쫙 적을게. a가 b보다 작대. 다시 누가 b보다 작대 여러분들? a가 b보다 작은데 그러면 인테그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a에서 b까지였으니까 사실 a가 작은 거였잖아. 다시 누가 작았어 여러분들? a에서 b까지였으니까 a가 작은 거였잖아. 그렇잖아. 자 그런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가 아니라 B에서 A까지를 계산해요.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계산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더 크지, 그치? 네. 원래 아래 끝이 어때? 더 작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네.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해. 인테그랄. 바꿔버려. 다시 뭐 해버려, 여러분들? 바꿔버려. 바꿔버린 상태에서 계산해. 그런데 이 윗끝하고 아래 끝이 체인지 되잖아. 다시 하자. 윗끝하고 아래 끝이 뭐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체인지가 돼버리면, 다시 뭐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체인지가 돼버리면, 앞에다가 꼭 마이너스를 달아주래. 다시 뭘 달아주래, 여러분들? 마이너스 달아주래. 그러니까 증명 되게 간단해. 자,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은 원래는 large fa- large fb 되겠지, 그치? 다시 계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fx 적분해서 밑끝 때려박고 아래끝 때려박아서 빼라 그랬잖아. 그렇잖아.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럼 요거 마이너스 빼고 요것만 계산해봐. 마이너스 빼고만 계산해봐. 시작. 그럼 large fb- large 누구 된 거야, 여러분들? fa 된 거지, 그치? 근데 그 앞에 부호가 뭐가 있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있지. 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어차피 그냥 너하고 어때요, 여러분들? 같잖아, 그치? 맞니, 여러분들? 아,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아래끝, 이끝이 다를 때는 체인지를 해주래. 다시 뭘 해주래, 여러분들? 체인지를 해주래. 이해됐지? 자, 그런데 준비됐어? 아, 됐니, 안 됐니, 여러분들? 돼?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적분하는데 압득하겠어, 여러분들? 이해돼? 자, 요거 중간에 A하고 B 사이에 뭔가 C가 있대. 다시 뭐가 있대, 여러분들? 자, 간단한 얘기인데 헤이, 만약에 fx가 이렇게 돼있어.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C라고 그러고 여기를 누구라고 하죠, 여러분들? B라고 하죠. 그럼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는 질문 A에서 B까지 적분해라.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해라, 여러분들? 근데 뭔가 중간에 C 기준으로 해서 Y값이 양수인 상태에서 무슨 수인 상태로 바뀌었지? 음수인 상태로 바뀌었지, 그치? 그럼 질문 A에서 C까지 적분값은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양수지. 그런데 C에서 B까지는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와. 뭔가 바뀌는 것 같아, 맞지, 여러분들? 여러분 문제 나올 때 해줄게. 그럴 때 이렇게 하래. 그냥 A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C까지 누구 X, DX를 적분한 다음에 더하기에, 자, 잘 봐. A에서 C까지였는데 그 C가 다시 배턴받아. 그래서 C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B까지 누구 X, DX다, 여러분들? 이렇게 논할 수 있대. 여기까지 이랬어, 여러분들? 자, 이런 걸 언제 쓰는 거냐면은, 헤이, 여기 들어봐봐. 이건 예리한 가지 들어줄게.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가 있어. 여기까지 이랬어,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조건에 0에서 1까지를 알아.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알아, 여러분들? 그럼 구간 분리하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 얼마까지? 1까지 누구 x, dx에다가 플러스 1. 그러면 패턴 받아. 시작. 맷에서 1에서 얼마까지, 여러분들? 3까지 누구 x, dx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인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돼? 네. 아,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자, 그럼 조금 어려운 거 하자. 찍어봐봐. 이거 필요한 사람들만 찍어봐봐. 야, 그 머리 하나 조금 잘랐다고. 아, 뭐 느낌이 확 떨어졌네. 삭발을 해볼까? 나 좀 고민이 있어. 탈모가 생겼어. 자꾸 머리가 빠져. 파이머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에 대머리 없는데. 인성아, 누워서 자 그냥. 나중에 영상을 보고. 인성아, 누워서 자. 가을 아니야? 진짜 가을이다. 가을인데 날씨가 왜 있다 그냥. 니네 오늘 낮에 27도 찍었던 거 아니? 아, 뭐? 쪼 돼? 돼? 자, 이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걸 대방출할게. 지난 시간 하려고 했던 거. fx가 우리가 지금 수트에서 나누는 함수는 전부 다 y 전부 다 다항함수야. 다시 무슨 함수야, 여러분들? 다항함수야. fx가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이래. 다시 무슨 축 대칭이다,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 집요하게 물어볼 거야. 집요하게 물어볼 건데 대답 못해도 좋아. 너희들 몇 년생이지? 어? 06년생이니 니네들? 어? 야, 우리 아들하고 니네 13살 차이 난다. 와, 늙은이들. 늙은이들. 니네 무슨 수업 들을 때 맨날 반응이 없냐, 근데. 니네 이렇게 목석 같아. 어? 06년생들의 특징이니? 저기 아빠는 나대는 새끼들이 몇 명 있어갖고. 자, 오늘부터 집요하게 물어볼 거야. 애워. 다시 뭐 하라고, 여러분들? 외워. 자, 무슨 축 대칭이면
그쵸.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새는 이렇게 생겨먹었지, 그치? 그럼 질문. 좌회축 대칭의 특징. 원점 기준 같은 간격으로 X값 벌어져.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때 대응되는 Y값 어때요? 질문.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F-X부터 나오는데. 누구부터 나오라고, 여러분들? F-X부터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 네. 그럼 Y축 대칭이면 F-X하고 FX하고 어때요? 같아요. 그럼부터 집요하게 물어볼 거야, 수업 들어올 때마다. 진짜 집요하게 물어볼 테니까 듣고 또 들어서 외워. 저 관계식이에요. 아직 무슨 축 대칭이면 F-X는 누구다, 여러분들? FX야. 저 관계식 보자마자 반응 보여야 돼. 거꾸로 나오기도 해. 너만 나오기도 해, 알겠죠, 여러분들? 그럼 너만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네. 다시 너만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러면 Y축 대칭 함수들의 특징 전부 다 짝수처럼만 돼 있어. 오로지 모든 함수들이 다 짝수처럼만 돼 있어. 무슨 차로만 돼 있다? 자, 예를 들어볼게. 4차 함수 X4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 쳐다봐봐. 맞니, 여러분들? 네. 이해됐어? 네. 자, 몇 차? 4차. 그 다음 몇 차? 2차. 상수지, 그치? 네. 그럼 무슨 차항 없지? 홀수 차항 없지? 그럼 이건 무조건 Y축 대칭이야. 아니, 무조건 무슨 축 대칭이에요, 여러분들? 무조건 Y축 대칭이야. 몇 가지 됐어, 여러분들? 자, 그럼 보자. Y축 대칭인 거 확인하려면 FX와 F-X가 어떤지 먼저 확인하면 되는 거 같은데. 자, 빼기 X 때 때려넣어봐. 그대로 X 4승이지, 그치? 네. 마이너스 3에다가 빼기 X 때려넣어봐. 그대로 X 제곱이지, 그치? 네. 변화 있어, 없어, 여러분? 네. 없잖아, 그렇잖아.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니, 안 됐니, 여러분? 됐지? 네. 아니, 돼, 안 돼? 네.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Y축 대칭이면은 뒤에 도 함수는 무슨 함수는? 네. 요건 조만간 구체적으로 해줄게. 요거 조만간. 내가 Y축 대칭이면은 좀만 더 하고 하자. 자, 그래서 인테그랄 빼기 A에서 A까지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특징이 뭐지, 구간이? 선생님은 오늘부터 뭐라 표현할 거냐면은 구간 자체가 원점 대칭 구간이야. 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빼기 A, 빵 A, 그치? 반응을 좀 보여봐. 난 너희들하고 수업할 때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알아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너 앞에서 원숭이처럼 한번 짓거려봐. 너 정말 원숭이 닮았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니? 호로피하고 임도피하고 똑같은 사람. 이런 반응 없잖아, 너희들은. 괴동할수록 씨, 개새끼들. 다시 해봐. 빼기 A지, 그치? 네. 그 다음 얼마니? 빵. 그 다음 누구니? 네. A. 그러면 빼기 A하고 A는 빵 기준 같은 관계 떨어져 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면 무슨 점 가운데 빵? 원점 대칭 구간인 거지, 그치? 네. 구간의 시작과 끝이 원점 대칭으로 놓여 있는 거지. 네. 준비 다 알아들었니? 네. 왠지 쟤는 나 퇴근할 때 뒤에서 벽돌 하나 들고 내 뒤통수 찍어. 그러지 마, 알겠지? 나 붙자고 한 얘기 하십니다. 진짜 그럴 거니? 그러면 15년만 기다려줘. 인성, 같이 웃고 있는데. 인성, 우리 아들 클 때까지만 기다려줘. 자, 그 Y축 대칭 함수를, 아직 무슨 축 대칭 함수를? 원점 대칭에 대해서 접근하면 어떻게 되지? 간단한 거야. 자, 그림도 눈에 익혀.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이게 누구 X? 네, X. 그럼 빼기 A에서 어디까지? A까지. FX를 적분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인 거지, 그치? 네. 받아들이겠니? 네. 그럼 질문.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을 오늘부터 별님이라고 하자. 다시 뭐라고 하자, 여러분들? 그럼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새끼도 무슨 님이니? 별님이지. 왜? 무슨 축 대칭이니까. 그럼 결국 구하라고 하는 게 몇 별님이니? 이별님이지, 그치? 그지? 그지? 그럼 별님은 뭐니? 빼기 A에서 0까지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어디까지기도 하지? 0에서 A까지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이 함수가 무슨 축 대칭 함수면은 또는 무슨 차면은 짝수 차면은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두 배로 바꿔, 다시 몇 배로 바꿔, 여러분들?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A까지 누구 X, DX를 하면 된다. FX, DX 하면 된다. 배워야 돼. 몇 배로 바꾸면서? 두 배로 바꾸면서 몇에서 몇까지 하는 거야? 0에서 2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여러분들? 찍어봐봐. 다시 Y축 대칭하면서 관계식 시작. F 마이너스 X는 FX. 빨리 외워, 알겠지?
됐지? 네. f-x가 fx면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그럼 무슨 차로만 돼 있다? 짝수로만 돼 있는 거야. 그 이유 알겠지? 그치? 네. 자, 근데 이번엔 원점 대칭이 돼. 자, fx가 무슨 점 대칭이다, 여러분들? 원점 대칭하면 돼. 대표적인 게 3차함수 있죠? 얼마 전에 봤던 거 맞지, 여러분들? 응? 말이 조금 빨라도 이해해. 할 게 많아서. 그럼 원점 대칭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이 땀으로 생겨 먹었잖아. 맞아,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똑같이 떨어져. 빼기 x, x. 이해됐어, 여러분들? 그럼 여기 y 값? 여기 x 값 빼기 x래. 그럼 y 값? f 빼기 x지, 그치? 네. 여기 x 값 x래. y 값? fx. fx지? 서로 어떤 부호야? 반대 부호지, 그치? 맞아, 여러분들? 네. 그래서 원점 대칭 관계식은 또 출발? f? 그럼 똑같아. f 누구 x는 여러분들? Fx. 아까는 fx였지, 그치? 네. 근데 이번엔 반대 부호래. 시작. f 빼기 x 이퀄 마이너스 누구 x 여러분들? fx. 이해됐어? 네. 됐어? 네. 이 새끼는 무조건 무슨 차로만 이루어져 있을까? 그렇지. 배워. 배워. 아, 서로 거 해보면 돼. 이것도 보여줘. fx 이퀄 x 상승 마이너스 3x. 그럼 무슨 차로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애가 홀수처럼만 돼 있지, 그치? 네. 이해돼? 네. 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리고 아무튼 원점 대칭 함수는 한 가지 챙겨야 되는 게 f빵은 일단 무조건 빵이야. 수2에서는 어디에서는 여러분들? 수2. 무조건 들어가면 얘가 좀 달라져, 알겠지? 대박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야? 해봐. 마이너스. 막 빨리 해. 마이너스 x 상승에다가 플러스 3x지, 그치? 네. 그럼 이거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인 게 너지, 그치? 네.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누구 x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네. 자, 그런데 그 원점 대칭 함수를 마찬가지로 원점 대칭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겠대. 다시 한다. 똑같이 하자. 무슨 점 대칭 구간, 원점 대칭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겠대. 이해돼? 그럼 해봐. 여기에 누가 있니?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지, 그치? 그 다음 여기에 누가 있지, 여러분들? a가 있지, 그치? 그럼 빼기 a에서 a까지 적분하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구하는 건데, 그치? 자, 질문. 일단 이면적을 별림이라고 할게.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네. 별림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네. 일단 별림이겠지, 그치? 근데 질문. 여기는 적분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여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사실은 여기 적분한 건 마이너스 별림이지, 그치? 네. 그럼 마이너스 별림 더하기 별림인 거니까 얼마 돼버려? 빵 돼버리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 적분값은 무조건 그냥 얼마 나와버린다, 여러분들? 빵 나와버린다. 즉, 여기 봐. 무슨 차 항들은 여러분들? 홀수 차항들은, 아니 무슨 차항들은? 홀수 차항들은 다 빵으로 분리해버리면 돼. 다 빵으로 죽여버리면 돼.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자, 이제 계산 들어가자. 찍어. 저 되지? 되지? 네. 자, 수투 계산이잖아. 아직 뭐 계산이야, 여러분들?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봐. 지금부터 어디 가서 못 듣는 거야. 자, 잘 들어, 하니? 여기 봐, 잘 들어.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구간이, 우리한테 계산하라는 구간 중에,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필요한 게 뭐인가 하지만 사실 계산이 좀 졸래 빨라야 돼. 아직 뭐가 빨라야 된다? 계산. 그래서 어제 그런 것도 알려 준 거야. 엊그저께. 2분의 절대값에 의해 L3승 이런 거 알려 준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친구들보다 무조건 빨라야 돼. 친구들보다.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지?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이 0에서 1까지야. 다시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0에서 1까지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래서 뭔가 xn승 dx를 적분하래. 다시 뭐하래, 여러분들? 적분하래. 그럼 친구들은 저걸 다 적분할 거야. 친구들은 저걸 다 뭐 할 거라고, 여러분들? 얘들아, 내 말 들어봐. 객관식이 나왔건 서술형이 나왔건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서술형 대처방법 똑같아. 아무튼 친구들보다 빨라야 돼. 안 그러면 시험 시간에 함몰되거든. 계산하다 끝나. 다시 뭐하다 끝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외워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제일 먼저 요거는 도함수지, 그치? 네. 그럼 그 새끼를 뭐 해서, 여러분들? 적분해서 끄집어내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네. 자, 적분하자.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n승이니까 시작. n+1분의 1에다가 x에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걸 몇에서 몇까지 하는 거니? 0에서 1까지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어디 끝 때려놓고 위끝 때려놓고 아래끝 때려넣어서 서로 뺀 거라 그랬지, 그치? 네. 자, 해봐. 위끝 때려넣어. 시작. 누구 더하기 1분의? 1이지, 그치? 네. 그럼 여기 이게 엑스텐션에 1 들어왔을 때 그냥 1인 거지, 그치? 네. 그 다음 빵 들어가면 빵인 거지, 그치? 네. 이게 끝이야.
이해돼? 네.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지 말고 부디 집에 가서 한글로 공부해. 시작. 애니 뭐였니? 애니. 자수. 여기 지수지, 그치? 네. 자, 따라해. 누구 더하기 1분의 지수 더하기 1분의 얼마다, 여러분들? 1. 다시 누구 더하기 1분의? 다시 하죠. 누구 더하기 1분의? 다시 하죠. 누구 더하기 1분의? 동규쌤 막 한번 했으니까. 동규쌤 막 한번 했으니까. 졸리 빨라야 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 dx. 자, 이거 계산해야 돼. 다시 이거 뭐 해야 돼, 여러분들? 계산해야 돼. 여기까지 됐지? 네. 돼? 그러면 이런 건 적분하지 말고 빨리 나와요. 각각 다 따로따로 해도 되는 거 알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알지, 그치? 자, 그럼 이거 하자. 몇 승이니까? 3승이니까. 지수 더하기 1이면 몇 분의 1이야? 4분의 1. 이게 끝나야 돼, 알겠지? 다음, 빼기, 몇 배 곱하기에서. x제곱이지, 그치? 그럼 지수가 2니까 몇 분의 1에다가? 4분의 1. 지수 더하기 1분의 1. 맞아요, 여러분들? 플러스 5에다가 곱하기 x의 1승이지, 그치? 그럼 몇 분의 1이야? 2분의 1이지, 그치? 맞아? 요 끝에 있는 마이너스 3은 우리가 뭐라 부르지? 상수함수라 불러. 아니, 무슨 함수, 여러분들? 자, 상수함수는,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 전체적으로 3차 함수잖아. 적분 계산할 때는 다 따로 3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상수를 보는 게 좋아. 그러면 3인 거니까 쉬워. y 플러스 3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지, 얘들아? 0에서 1까지지, 그치? 그러면 0에서 1까지 하면 그냥 일면적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런 거니까 가로 길이 얼마? 네. 1. 세로 길이 얼마? 3.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구간 길이 얼마? 1. 1이지, 그치? 네. 그 1에다가 3 갖다 곱해버리면 끝나. 아, 등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마지막 빠져나오는 게 마이너스 얼마로 빠져나온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3인 거야. 아, 이해됐니 안 됐니,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빨리 하자. 자, 시작. 몇 분의 1에다가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 빼기 3인 거지, 그치? 네. 이 이후에 계산 내 맡겨도 되겠지, 그치? 네. 아, 됐어, 안 됐어, 여러분들? 네. 속도 좀 붙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7dx 계산한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빨라야 돼. 불러봐봐. 시작. 첫 번째 거. 오, 좋아. 그 다음 마이너스 몇 곱하기에다가 두 번째 거. 3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에다가 1승이니까 2분의 1. 자, 7이지, 그치? 구간 길이 얼마? 1이니까 1, 7은 얼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빨리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 자, 찍어봐봐. 자,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날씨, 그치? 저녁이 되는 거 좋네. 야, 저기 12월 말에 고3 시작하기 전에 고기 한 점 먹으러 가야지. 먹고 시작해야지. 어? 먼저 다행히 내가 쏘지. 야, 왜 또 표정들이 왜 그래 또. 회비 내라고 할 것 같아? 우리 한번 전통이야. 고3, 1, 2, 고3 시작하기 전에 한번 먹고 고3 끝난 다음에 12월 30일날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학원에서 모이기. 장소 제공, 음주 제공, 원자세 못해고 알겠지? 별로 관심 없니 그런 거에? 너희 요즘 뭐가 관심 있니? 궁금하다.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서 내가 얘기를 끝내주면 안 되지. 시작 구간은 빵부터야 주로. 어디부터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1이 아니라 K야. 누구야,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이것도 해야지. 뭘 고민해. 시작. 빨리 적분 불러. 네, 지수 더하기 1분의 1에다가 맞지, 여러분들? 지수 하나 더 왔어요. 그럼 몇에서 몇 가지? 그럼 해봐. 시작. 자, 아래끝 빵 찍어 먹는 거 의미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없겠지, 그치? 네. 그럼 해봐. 누구 더하기 1분의 네, 누구의 K.
K의 누구 플러스 1승 이렇게 되지, 그치? 네. 그럼 빨리 한글로 공부하라고, 다시 보러 공부하라고? 제발 한글로 공부해, 한글로. 그지? We are Korean, 안 그러니 여러분들? 네. 한글로 공부해. 누구 더하기 1분에? 지수 더하기 1분에? 저 K가 무슨 끝이었죠, 여러분들? 위 끝이었지, 그치? 네. 그거에 요 지수 더하기 1이 그대로 올라가 있잖아, 그렇잖아. 네. 요 지수 더하기 1은 분모지, 그치? 그니까 윗끝에 그냥 무슨 승 하세요 여러분들? 분모 승 하세요. 이해돼? 네. 해석하자. 아 하자. 또 예를 든다. 시작.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dx 이렇게 나왔어. 맞죠 여러분? 네. 맞니? 네. 적분할 시간이 어딨니 이런 걸. 자 시작하자. 몇 승이야? X3. 3승이지 그치? 네. 가자. 몇 분에? 위크 얼마니? 3에 그대로 무슨 승? 분모 승. 됐지 여러분들? 네. 그 다음 마이너스 몇 곱하기에다가 x 제곱이래 해봐. 몇 분에? 3분의 위크 누구에? 3에 분모 승. 됐어 여러분들? 다시 누구 더하기 1분에? 지수 더하기 1분에 위크 3에 그대로 분모 승. 됐지? 돼? 그 다음 하자. 플러스 몇 배에다가 여기 1승이래 맞지? 네. 해봐. 몇 분에? 네. 2분의 위끝 누구에? 3에 그대로 무슨 승? 분모승. 돼? 네. 그 다음 4래? 구간 길이 얼마? 구간 길이 얼마? 3, 4 얼마야 여러분들? 그치 그치? 네. 그럼 빨리 하자. 시작. 4분의 얼마에다가 3에 4승 에어랑 81. 다시 얼마 여러분들? 33 날라갔어. 3세기 얼마? 마이너스 27. 2 날라갔어. 곱하기 22지 그치? 이거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되겠지 그치? 요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당신들 거. 자 해.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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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빨리 본인들 거 만들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dx. 자 요거 해야 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네. 선생님 여기 들어와봐. 여기는 많이 하는 게 장땡이야.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장땡이라고? 이런 거 동규쌤이 안 했지. 자, 2차 함수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자, 여기가 알파고 베타야. 이 부분 적분값 공식 배웠지. 네. 6분의 절대값 A의 큰 근 빼기 작은 근의 몇 승? 3승. 3승. 이런 거 배웠지, 그치? 네. 들은 기억은 있니? 네. 없어? 나랑 다시 해. 자지 마. 헤이! Hey, 2차 함수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그런데 적분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이거 니네 제일 힘들어해. 근데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래. 다시 몇 대 1이래 여러분들? 2대 1. 그럼 이 적분값 무조건 빵이야. 다 알켜줄 테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네. 다 알켜줄 테니까.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먼저 이런 것부터 돼야 돼. 자 여기 봐. 집중 시작합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네. 아,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제곱이야. 시작. 몇 분에? 3분의 위급 2의 무슨 승? 분모승. 그치. 다음 마이너스 5 곱하기에 1승이야. 시작. 2분의 위급 누구의? 2의 그대로 분모승. 됐어 여러분들? 돼? 자 마지막 거 처리해봐. 플러스? 14. 그렇지. 이해됐지? 자 계산. 몇 분에 8에다가 마이너스 5이 10인 거지. 그치. 더하기 14. 이 계산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됐어, 안 됐어? 찍으세요, 빨리. 됐니? 자, 그럼. 자, 요건 이해 돼, 안 돼? 이해돼요. 이해 돼? 네. 계산술부터 하는 거야? 여기 봐, 돼, 안 돼? 돼요. 요즘 예원이가 전혀 수업에 집중을 못 한다. 너 요즘 왜 그러니? 너 심히 걱정돼. 너 요즘 왜 그러니, 진짜? 그런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야. 이게 알파에서 베타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냥 해봐. 시작. 그냥 해봐. M 플러스 1 분의 1에 X의 M 플러스 1승에 이거지, 그치? 네. 그럼 그냥 해봐. 자, 제일 먼저 이거 때려놓지, 그치? 네. 그럼 누구 더하기 1분에 네. 누구의 네. 이거지? 네. 그냥 다 빼는 거지, 그치? 네. 해봐. M 플러스 1승 이거지, 그치? 네. 맞아? 네. 사실은 그래. 혹시 이해되는 사람만 해? 지금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그치? 그치? 그럼 그거는 잘 봐. 어딘가 0이 있어. 누가 있어 여러분들? 그냥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그냥 써주면 내가 나쁜 놈이 될까. 0에서 베타까지에서 0에서 알파까지를 빼버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남는 거지. 그치? 그치? 그 사실은 너는 뭐랑 똑같은 거야? 해봐. 인테그랄 0에서 누구까지? xn승 dx 빼기 에 0에서 어디까지? 알파까지. 누구 n승 dx? 그치? 이해돼? 이해돼 안 돼? 그런 거니까 사실 지수 더하기 1분의 윗끝의 분모는 그대로 온 거고 지수 더하기 1분의 윗끝의 분모는 그대로 온 거야. 아니 돼 안 돼? 그니까 너는 그냥 사실 뭐 똑같아. 누구 더하기 1분의 무슨 끝에 윗끝에 무슨 승에다가 분모승에다가 누구 더하기 1분의 어디 끝에? 아래 끝에 그냥 무슨 승 하는 거야 여러분들? 분모승 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니까 선생님이 말하려고 하는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뭐야? 객관식이나 서술형이잖아. 아니 무슨형이냐 여러분들? 저 주어진 함수식을 적분할 시간 아끼라고 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해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2에서 3까지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dx 이걸 하죠.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접근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빨리 해. 시작. 자 윗끝부터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불러 몇 분에 4분의 3의 4승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몇 분에 3분의 윗끝 3의 분모승에다가 맞죠 여러분들? 네. 구간 길이 얼마야? 네. 1 곱하기 2인거니까 플러스 1이지 그치? 네. 거기서 자 빼면 되는거지 그치? 네. 자 똑같이 그냥 베끼면 돼 이제 100분에 아, 네. 이번에 아래 끝이지 그치? 네. 그럼 2의 몇 승에다가 4승 마이너스 3 곱하기 몇 분에 3분의 2의 몇 승에다가 똑같이 플러스 1이겠지 그치? 네. 그럼 일단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날라갔겠지 그치? 네.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그럼 하자 시작 몇 분에? 아, 네. 자 아까도 봤어 3의 4승 얼마 돼요? 81 그렇지 마이너스 27 남았지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에 16 4 얼마 여러분들? 4 그 다음 33 날라가 빼기 8인 거잖아 그렇잖아 네. 이해됐냐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서 계산 빨리 그냥 마무리해봐요 이해돼? 네.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알겠죠 여러분들? 자기야 댁에 가셔서 어디 가셔서 여러분들? 자 잠깐만 다음 주 화요일날 무슨 주일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날 이 적분 다음 얘기를 가려면은 여러분들 이 계산에 일단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자 0에서 1까지는 계산 어떻게 한다 그냥 누구 더하기 1분의 1이다? 지수 더하기 1분의 1이다 그치? 0에서 k까지는 시작 지수 더하기 1분의 무슨 끝에? 윗끝에 그대로 무슨 승? 분모승 한글로 하시라 그랬어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알파에서 베타까지면 시작 누구 더하기 1분의 지수 더하기 1분의 윗끝의 분모승에서 빼기에 지수 더하기 1분의 누구의 아래끝의 분모승을 빼버리라고 지각하지 마.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도 못 듣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이게 돼 있어야 된다 일단. 무슨 말인지 냈냐 안 냈냐 여러분. 됐지? 됐지? 이거 찍으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받고, 끝 다음에 다음 파트 넘어가자고. 194페이지 질문. 195페이지 1123번 네. 1123번 가볼게요 다음 정적분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해주는 실수 A의 값을 그리고 그때 정적분의 값을 각각 M하고 N이라고 부를 때 M 플러스 N의 값을 찾아봐라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 이거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 계산을 하긴 할 건데 계산하기 전부터 어떤 녀석의 모양이 나올지를 예상해본다면 이거 정적분 계산 다 끝난 뒤에 나오게 되는 녀석이 누굴까? 이거 적분한 다음에 그 적분한 결과에 0하고 1 대입해가지고 정적분 계산할 거야. 그렇게 계산하고 남게 되는 녀석이 누구냐고. 쉽게 말해 누구의 녀석이 남게 될까? A의 녀석이 남게 되겠죠. A에 대한 몇 차식이? 2차식이. 그럼 여기에 나오게 된 식이 A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런데 이 녀석이 최소가 돼야 된대. 그럼 2차식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뭐 아래로 블록이라면 여기가 최소가 될 테고, 혹시 이게 위로 블록이었다면 뭐 제한된 구간 같은 것들이 있겠지? 그럼 이렇게 제한된 구간에서 그려진 그래프에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y값이 최대값, 가장 낮은 지점에 있는 y값이 최소값이 된다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풀기 전부터 결국에 쟤를 계산한 결과가 a에 대한 2차식일 거니까 그 2차식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자, 뭐 그런 얘기였던 거겠죠. 그래서 가자고. 지금 어떻게 되나? 3a 제곱 xs의 제곱 마이너스 6ax제곱 플러스 5x에 0부터 1까지 0, 0만 뺄 거 없는 거지. 1만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3a제곱 마이너스 6a 그리고 플러스 5가 된다.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포물선을 따라갈 테니까 표준형으로 정리하게 되면 선생님 계산이 맞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이 정적분의 결과는 얘야. 그런데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A에 대한 2차식, 특히 함수로 따진다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될 테니까 결론은 A가 얼마일 때? A가 1일 때 무슨 값? 최소값. 얼마가 나오게 된다? 최소값 2가 나오게 된다. 그 2가, 이게 지금 정적분을 계산한 결과야. 근데 문제는 얘가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 그리고 얘가 제일 작게 되는 그 순간에 A값이 누구냐를 물었던 거니까 그때의 A값은 1, 그때의 정적분 결과는 2. 그걸 M하고 N이라고 부른다 했나 문제가? 얘가 M이 되는 거고 얘가 N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필기 해야 될 사람들은 하세요. 갑시다. 195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129번? 가볼게. 129번 fx 뭐 어떤 3차 함수네요. 그리고 가는 정적분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나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나는 그냥 보면 일반적인 어떤 극한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그 극한으로 주어진 정보에 함수값 하나와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하나, 이 극한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정보가 두 가지라는 걸 기억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적분, 정적분에 대한 지식으로 정보를 얻어내고, 나에서는 우리가 이미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했던 미분에 관련된 지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정보를 얻어내야 된다는 거.
자, 바로 갑시다. fx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첫 번째 시키도록 할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주어진 fx를 정적분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래. 마이너스 1이래. 계산할게요. 선생님, 계산 맞겠니? 네. 계산 맞겠어? 네. 여기에 0부터 2까지 넣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가볼게. 이너즘 얼마? 4이. 이너즘 얼마? 2B. 이너즘 얼마? EC가 문제도 바르기 얼마 나온다고?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네.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열린 방정식의 첫 번째 방정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적분과 관련 없는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미분에 관련된 지식을 한번 해보자고. X가 2로 가고 있다네. 그리고 하필 분모가 X-2 0으로 가고 있고 분자는 FX로 주어져 있어. 그럼 극한계산의 기본은 대입부터 해본다 했는데, 그렇게 대입한 결과가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 중. 이 상태에서 극한이 이때 어때? 얼마로 나오는데 극한이? 분모가 0으로 가는 식에 대한 극한이 있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 분자도 0으로 가고 있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겠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도 X에 누굴 집어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결과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2를 넣었을 때의 결과가 0이 돼야 된다. 세 번째, 그렇다면 FE가 0으로 가야 된다면 이 옆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0을 빼도 상관이 없다는 뜻. 맞아요? 0 빼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FE가 0인데 0은 더하나 마나 상관없는 거니까. 그렇게 자리만 요 자리에 FE를 메꿔준다면 순식간에 얘는 뭐? E,FE와 X,FX로 만들어진 두 점을 연결한 평균변화. 그런데 그 평균변화를 사용하고 있는 한 점 X,FX에 X가 2로 가고 있대. 다시 말하면 X,FX가 E,FE로 더럽게 붙고 있대. 지금 엄청나게 붙고 있대.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그 두 점이 E,FE 쪽에 집중돼서 모여있는 상태의 기울기, 그걸 우리는 미분 계수 F'E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게 문제에서 1로 말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따로 대입 안 할게. 이 녀석의 도함수에다가 2 집어넣은 결과가 1이라는 내용으로 ABC로 만들어진 방정식 하나, 둘, 셋 연립해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문자 3개짜리 연립 방정식 어떻게 풀지? 선생님 계산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면 변수 3개짜리 연립 방정식 만들어질 거야. 어떻게 풀어? 기본적인 문자 3개짜리 연립 방정식 풀이법이 뭡니까?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니? ABC로 만들어진 연립방정식? C를. 지금 원동이 말처럼, 아니, 마음에 안 드는 문제야. 그냥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좀 제거가 편해 보이는 변수를 방정식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소거를 한다. 이거 소거해. 지금 원동이가 C만 했지. 여기다 두 배해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 그럼 C가 날아가. 뭐 남아? AB로 만들어진 방정식만 남을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든, 첫 번째, 세 번째든, 마찬가지. 또 C를 소거해. 근데 얘는 이미 C가 사라지겠구나, 여기에. 맞나? 네. 여기 AB만 있는 방정식이네. 그럼 지금 원동이 풀이가 최선이겠네. 여기 연립해서 C를 소거해 만든 AB로 만든 방정식 하나와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AB 방정식을 이용해서 먼저 A값, B값 찾고 찾은 A값, B값 이용해서 C값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알고 있으면 대답해라. 여기까지 할게. 같은 페이지 질문 한번 더 받아볼까? 95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있나요? 28번도 한번 가볼게요. 준비해보자고.
그림이 그려줘야 되는 건가 이거? 혹시 모르니까 있는 그대로 다 그려줘야지. 일단 그래프 해석해볼게요. 지금 FX, GX 눈으로 보면 둘 다 포물선처럼 보이지? 포물선이 맞죠? 문제에서 분명히 FX와 GX는 2차함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FX와 GX의 교점은 X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일 때 만나게 되더라. X의 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일 때 교점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한 GX의 Y좌표는 3, FX의 Y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된다네요. 그럼 지금 필요한 정보 다 있으니까 이제 바로 문제 가보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GX의 정적분 결과를 찾아봐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됐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 FX와 GX는 2차함수였고, 그 다음 F와 G의 교점은 마이너스 1과 3으로 교점이 형성이 되어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FX와 GX의 Y좌표도 나와있는 상태거든 지금. 맞아요? 그러니? 그럼 이제 이걸 정적분해주면 되는데, 얘 정적분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뭘까 얘들아? 이거 정적분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야? 쉬운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려면, 이거 지금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왜 못해? 이거 계산 못한 이유가 뭐지?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좀 더 내가 뭐 미서든 뭐 예원이든 지원한테 이거 계산한 순간 얼마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 계산을 못하거든. 계산을 못한 이유가 뭔데? 뭐야? 얘가 누군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얘가 이렇게 지정돼 있어봐. 식이 주어져 있었으면 접근했을 거야. 이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접근을 어떻게 하냐고. 맞아? 그러니까 쟤를 찾으러 가야 돼. 저 녀석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이 녀석을 찾을 때, 얘를 찾을 때 이 함수에 주어진 조건들을 봤더니 F하고 G의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3이라잖아. 그래서 선생님 이거 방정식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 방정식의 의미? F와 G의 뭘 구하겠다는 방정식인 거지? 교점 구하겠다는 방정식이야. 두 함수끼리 연립하면 그 연립을 해서 얻게 되는 방정식의 근이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는 과정일 테니까. 맞아? 함수끼리 연립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건 함수끼리 연립해서 만들어낸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해. 근은 누구냐? 기존에 있던 함수들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게 되는 과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 한쪽을 진행할 때 내가 원하는 방정식이야. 이거 방정식의 근 누구하고 누구라고? 이 방정식의 근 누구하고 누구야? 마이너스라고 3이야. 그 말은 fx-gx라는 이 방정식이 가져야 되는 식의 모양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수 있는 인수와 3을 근으로 가질 수 있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네. 한 번만 더 물어볼게. 그럼 F-G는, F-G는 이거 맞습니까? 네. 아니지. 뭘 모르지 아직? 기울기. 기울기가 왜 나와 갑자기 포물선에서? 뭘 몰라? 최고차항 계수, 2차항 계수를 모르는 거죠. 답이 마이너스 1하고 3인 건 알고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누군지는 모르지. 최고차항 계수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언제든 다음은 마이너스라고 3이 되는 거 맞거든. 맞아? 그럼 이제 A만 찾으면 이 자리에 들어갈 2차식이 누군지 알게 되고 얘가 누군지만 알게 된다면 계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계산 가능하다. 그럼 마지막 A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또 있어. 뭐 있어? 각 함수에 누굴 넣었을 때의 각? 0 넣었을 때의 각 알고 있죠. 수학 문제는 절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힌트를 준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다 0 넣는 거야. 0 넣어주면 1, 0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이겠네. 0 넣었을 때 결과가. 그런데 F형하고 G형이 각각 얼마라고? 마이너스 2하고 4였대. 마이너스 2하고 4였대. 그럼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얼마였던 거? A는 2였던 거. 그렇게 찾게 된 F-G의 식을 여기다가 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필기하시고 선생님 계산 여기까지 할 테니까 꼭 반드시 이따가 쉬는 시간이든 집에 가서든 풀어봐. 직접 이해했으면, 이해 못했으면 이따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또 찾아오고. 필기하세요. 아니 뭐 당연한 질문들 하더니 대답을 망설여. 엄청 적고 못하는 이유가 뻔하잖아. 당연한 거잖아. 극한 계산을 하면 리미트 옆에 붙어있는 함수식이 누군지 알아야 적당히 계산이 돼. 수열합, 시그마 문제도 마찬가지야. 내가 시그마를 통해서 수열합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정작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식이 구체적이지 못해. 그럼 계산 못하는 거야. 지금은 정적분을 계산을 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적분을 해야 되는 함수가 누군지를 몰라. fs-gs가 누군지 모른다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제를 풀어달라는 형태로 질문이 나오면 그거부터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해서 문제가 알려준 정보들이 교점, y절편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fs-gs라는 모양을 찾기 위해서 교점과 y절편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그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들을 계속 꾸준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 정적분 파트하고 활용 파트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급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충분히들 질문하고 애매한 것들 다 확인들 받고 넘어가. 자, 196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몇 번? 36번? 36번 가볼게. 일단 문제부터 볼까? 두 정적분이 나왔는데 적분 구간이 둘 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네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합칠 수도 있고, 맞아? 합칠 수도 있다. 덧셈으로 합칠 수도 있고 뺄셈으로 합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지금 예원이가 질문했지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연립방정식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이 문제는 쉬웠겠죠. 자, 비교를 해봐. 지금 문제에서 준 첫 번째 정적분을 선생님이 뺄셈으로 분리해봤거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분리할게. 이게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요거 잠깐만 A라고 생각해봐. 이거 계산한 결과 B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A-B가 15인 거고 A+B가 5인 거야. A-B가 15인 거고 A+B가 5인 거예요. 암산 한번 해볼래? A는 얼마죠? 10. B는 얼마지?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얘는 10, 얘는 마이너스 5. 그래서 10이랑 마이너스 5를 더한 게 5가 됐던 거고, 10에서 마이너스 5를 뺐던 게 15가 됐다는 얘기인 거지.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해주면 문제가 원했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fx의 정적분 결과와 gs의 정적분의 결과를 다
쉽게 찾을 수 있겠다. 그럼 질문. 똑같이 묻는 것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고 3fx 마이너스 2gx의 정적분의 결과를 해달라는 건 이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3fx의 정적분이면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2gx의 정적분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얘네들 넣어서 계산을 끝내주면 되는. 뭔가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정적분할 필요도 없고 정적분의 성질만 이용해 하다보면 금세 문제가 해결이 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필요한 친구들은 간단하게 메모해놔. 라면을 잘 먹었나? 왜 이렇게 속이 쓰린 거야? 양치질을 잘못했나? 계속 갑시다. 96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좋아요. 97페이지 질문 43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0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k부터 k 플러스 1까지의 정적분 누구를 적분할 거냐? fx를 정적분을 할 거래. 근데 그 결과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지. 이때 0부터 10까지 fx의 정적분 결과를 계산해. 이거 물어볼까? 우리 이거 뭐라 부르지? 저걸 뭐라 불러? 변수는 누구야? K죠. K에 대한 방정식이야. 이거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좌변이 뭐야?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야? K에 대한 식이라는 뜻이야. K에 대한 식. 여기도 K에 대한 식. K로 만들어진 방정식. K에 대한 방정식. 몇 차 방정식일지 모르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K로 만들어낸 등식. K로 만들어진 방정식이라는 거지. 맞습니까? 또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라고. 근데 사실은 방정식이 아니죠? 무슨 식이냐? 저거 방정식은 아니야. 이걸 계산하면 이게 된다는 거잖아. 무슨 식? 방등식이지 원래는. 그지? 식 자체는 등식인데 이 등식을 통해서 k값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k에 누구를 넣고 계산을 해도 k에 0을 넣고 계산을 해도 k에 2를 넣고 계산해도 3을 넣고 계산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0부터 10까지의 정적분을 계산을 해달라는데 그럼 나 0부터 10까지 갈 거니까 k에 뭐 넣을까? k에 뭐 넣을까? k에 0 넣을게.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한 결과가 나오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0부터 1까지 아닌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지? 0부터 10까지 가야 돼. 그럼 다시 더하기 k에 뭐 넣어야 돼? 1 넣어야겠지. 그럼 1부터 2까지 fx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k에 2 넣어서 2부터 3까지 fx 정적분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마지막 k에 얼마 넣어서? 9 넣어서 문제로 원했던 마지막 구간. 그래서 0부터 10까지 정적분을 해결해주면 돼.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될 텐데 이건 k에 누구 넣은 거였어? k 0 넣은 거였어. k 0 넣으면 이거 정도 얼마라니? 4. k에 누구 넣었다고? 1. k에 누구 넣은 게 이거라고? k에 0 넣은 게 얘라고. 그럼 이걸 계산한 결과가 k에 0 넣은 거니까 누구의 제곱? 여러분들 1이라고 말했는데 일단 난 1의 제곱 그냥 뭐야 그대로 적을 거야. 이거 k에 누구 넣은 거였어? 1 넣은 거였어. 그럼 누구의 제곱?
2의 제곱. 이거 k의 누구 넣은 거였지? 3의 제곱. 이거 뭐지? k 2 넣은 거지? 네. k 2 넣은 거니까 누구의 제곱? 3의 제곱. 그렇게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이거 k의 누구 넣은 거야? 9 넣은 거야. 그래서 누구의 제곱? 10의 제곱. 10의 우리 대답을 찍죠. 이거 맞아? 네. 그럼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누구의 제곱부터? 1의 제곱. 1의 제곱부터 누구의 제곱까지? 10의 제곱. 10의 제곱까지. 이거 계산해달라 문제였겠지? 그리고 워낙 계산 많이 했으니까 정답 얼마였더라 이거? 이거 385였죠? 385 맞지? 문제에 들어갈 숫자 누구야? 10 11 21 처음에는 여러 번 약분하고 계산해서 정답을 얻었겠지만 그렇게 계산했던 횟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385라는 정답이 자연스럽게 외워질 정도가 됐어야겠죠. 이거 계산 385 나오는 거 맞아? 자, 표기 부탁합니다. 이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봐. K에 넣어서 계산한 정답분이 K 플러스 1의 제곱이래. 그럼 K에 0 이상의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문제가 0부터 10까지를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0부터 10까지 하려고 내가 K 0 넣어봤어. 0부터 시작이니까. 근데 0 넣었을 때 이쪽 윗끝이 1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1이 되더라고. 0부터 10까지 한 방에 쳐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했던 건 0부터 1까지 밖에 안 나와. 그럼 나머지 1부터 9까지 해야 돼. 그럼 다시 1을 집어넣어. 그렇게 하다 보면 아, 요렇게 풀어내는 문제였던 거구나. 처음부터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정답이 나오겠지 상상을 못하더라도 얘를 만들려고 작업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이런 모양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었던 문제라는 뜻이에요. 자꾸 말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려고 본인들이 직접 열과 성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또 197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97페이지 질문 더 있는 학생 있나요? 좋아, 9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46번. 그럼 좀만 더 오시자. 좀만 더 집중. 최고상계수가 1인 2차수, 이것도 기억해놔. 분명 이 문제가 꽤나 괜찮은 문제가 맞다면 최고상계수가 1인 2차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나오게 될 거니까 체크 잘 해주세요. 먼저 가 F6이랑 FA랑 전부 0이 나온다. 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 찾을 수 있겠네. fx를 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값이 누구하고 누구다? 6하고 a다. 그 말은 x 마이너스 누구와? 6과 x 마이너스 a를 인수로 갖는 2차 함수라는 사실. 2차 계수 누구라고 그랬지 문제에서? 1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정확한 fx의 모습이네. 아직까지 a가 누군지 몰라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두 번째 가볼게. 0부터 10까지의 정적분 결과와 6부터 10까지의 정적분 결과가 같아야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거. 0부터 10까지의 정적분 결과라는 건 0부터 10까지의 정적분 결과라는 건 원래 6부터 10까지가 아니라 이 앞에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더한 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더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어? 0부터 6까지를 더해야지 이게 원래 맞는 말 아니야? 그래서 꼬리를 무는 거잖아. 0부터 6까지 갔다가 이어서 더하기 6부터 10까지. 그래서 결국 0부터 10까지 가는 정적분이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냥 이게 같대. 원래 얘는 얘랑 같아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같대. 이거 얼마였다는 얘기야? 이거
영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나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끝난 거야 문제? 끝난 거야. 끝난 거예요. 인티그럴 0부터 6까지 fx가 누구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x니까 a 플러스 6x 플러스 6a를 정적분한 결과가 0. 또 선생님 봐. 이거 계산 열심히 끝내면 누구에 대해서 나오지? a에 대한 몇 차씩 나와? 1차씩 나옵니다. 그 a에 대한 1차씩이 0이라고 풀면 a에 대한 1차 먼저 풀면 a값 나오겠죠. 그 a값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fx 완성되는 거예요. 찾는 게 뭐였을까? a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계산 조금만 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요 계산만 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계산도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을게. 쓰게 하시고 여권 좀 잠깐 뜰까? 네. 여권 좀 잠깐 뜰까? 같은 페이지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알아. 좋아요 넘깁시다. 199페이지 실문 152번 1100 몇 번? 152번 누가 말했잖아. 뭐라고? 152번 1152번 가볼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나오죠. 이것도 엉터리 문제가 아니라면 연속인 거 이용할 수 있어야 돼. 연속인 거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용해야 되겠네. fx의 모양 완벽히 찾을 수 있겠어. 그 연속이라는 말 하나 때문에. 1보다 작은 쪽 몇 차함수? 1차함수. 1차함수는 당연히 연속함수야.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몇 차함수? 2차함수도 당연히 꼬물선이니까 연속함수야. 선생님이 함수의 연속할 때 말했었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쪽 어차피 직선이니까 끊어질 일 없고 1보다 큰 쪽 포물선이니까 끊어질 일 없어. 그러면 모든 실선의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어디만 여기만 붙어있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대로 하려면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연속의 조건을 그대로 이용하는 게 맞지만 지금은 뻔하니까 결국에 여기에 1 넣었을 때의 값과 여기에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위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과 밑에 있는 함수에다가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A는 얼마? A는 얼마? A는 2였던 거죠. 선생님, 제가 여기다 바로 적을게.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럼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의 함수가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그럼 152번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 인티그럴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fx를 정적분할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0부터 2까지 주어진 이 구간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함수 fx가 어떨 땐 얘고 어떨 땐 얘야. 그러니까 나눠야겠죠. 0부터 2까지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1까지만 갔다가 이어서 2까지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뜻이었을 거고.
이 0부터 1까지 사용되어야 되는 정적분에 사용되는 fx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거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1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 결과는 어쨌든 1보다 큰 쪽에 있는 함수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 천천히 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기까지 충분히 해볼만 할 테니까. 이번에는 이거 눈치 껏 빨리 풀기들 하시고.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자, 그럼 200페이지. 200페이지는 질문 받기 전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점이 잠시 빼뒀던 문제이지. 분명히 지금 설명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할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아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영상도 촬영 중이니까 영상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한번 이해하도록 노력해봐. 1164번 시작할 거야. 에펙스가 3차 함수예요. 그리고 문제 이해하는 것도 힘들지. 이 3차 함수를 그릴 때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만 그리겠대.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만 그리겠답니다. 그런데 그냥 그리는 것도 아니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여기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y는 fx의 절대값 지은 함수 이 녀석을 그리겠대.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만. 그렇게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그려진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제일 큰 최대값을 gt라 부르겠대. 자, 다시 fx는 3차 함수야. 그리고 그 3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x축 밑으로 떨어진 그래프를 접어 올려야 돼.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fx가 아니라 절대값 fx니까. 그렇게 접혀 올린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릴 거냐. 마이너스 1부터 t까지만 그린다잖아. t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면 되겠지. 이 정도가 t일 때, 이 정도가 t일 때, 이 정도가 t일 때. 그렇게 t값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그 그래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값을 gt라고 부르겠다는 거랑 제일 먼저 뭐 못할 거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천천히 가자. 또 함수 누구지?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이죠. 그럼 또 함수는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함수의 그래프는 절편이 누구하고 누구인? 1하고 마이너스 1인 몇 차 함수? 2차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옮기고자 하는 3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의 그래프를 나타나게 되겠지. 어차피 그림 보면서 볼 거니까 최대한 한번 노력해서 그려볼게. 자,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여유를 두고 해야 되나? 1을 기준으로 다시 여기 뭐? 이쪽 뭐? 증가. 여기 감소. 여기 뭐? 증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값을 갖고? 극감. 극? 대값을 갖고 찾으러 가자. 마이너스를 하고 계산 좀 해줄래? 마이너스 1을 하고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 2 나오니까? 요게 극대값.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라운드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1러스 얼마 나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뭐야 이거.
그리고 함수의 y절편은 마이너스 2니까 한 6점을 지나가면 되는 거기. 그래프가 좀 생각보다 날카롭게 그려지겠네. 뭐 그래도 그리지 뭐. 이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fx의 모습인 거야. 맞습니까? 그런데 이 fx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 밑에 있는 거 적어달라고 했던 거잖아. 맞아? 네. 밑에 있는 거 적어 올려야 돼. 그러면 이제 절대값 fx로 사용되어야 되는 함수는 이거 접혀 올라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건 원래대로, 그리고 이거 접혀 올라올 거니까 6까지 올라가겠네. 그래서 여기 0, 마이너스 2였지? 그럼 여기에 여기로 갈 거니까 요거 지나가면서 저기까지 가면 되겠네.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아. 여기 기억해야지.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떨어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다시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가, 빨간색 모양의 그래프가 뭘 말하는 거? 빨간색이 지금 누굴 그린 거지?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어디부터 그릴 거라고? 마이너스 1부터 그릴 거래. 그러면 여기 빼자. 선생님 뭐 잘못했나?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잘 봐.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그린다고 했어. 마이너스 1부터 t까지 그린다고 했습니다. 잘 봐야 돼. 여기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포인트인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t를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늘려갈 건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얘들아, t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나?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럼 이것도 그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네. 여기서부터만 시작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t 오른쪽으로 조금씩 늘려볼게. t가 한 2쯤 왔어. 그럼 마이너스부터 t까지 그려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 함수의 최대값은 뭐죠? 함수값으로, 함수에다 집어넣은 것으로 대답해. f-1이지. f-1이 최대값인 거 맞습니까? 네. f-1이 최대값인 거 맞아? 네. 그럼 내가 t를 조금 더 늘려볼게. t가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그래프를 여기까지 그렸어. 최대값 누구지? 네. f-1이야. 맞아? 네. t가 얼마가 될 때까지는 계속 f-1이 최대값이냐? 네. 그렇지. t가 0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지는 동안은 계속 최대값을 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말하고서 간다. 최대값을 의미하는 gt는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t의 위치가 0까지 오는 동안은 누가 최대값이라고? f-1이 최대값이라고 해요. 됐어요? 네. 그럼 이제 t의 범위를 0보다 큰 쪽으로 늘려볼게. t의 범위가 이제 0보다 커졌어. 0보다 커졌습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0보다 커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거든. 그럼 이때 최대값이 누구야? t를 넣었을 때 값이지. 맞아? 네. 정확하게 ft 맞아? 네. 아니야. 잘 보고 대답해봐. t를 넣었을 때 최대값 나오는 거 맞아.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는 함수값은 누굴까? f? g 플러스. 아니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제일 큰 거 맞잖아.
근데 이 빨간 그래프 누구의 그래프라고? 절대값 FT. 절대값 FT가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접혀 올라온 그래프였어? 원래부터 이 그래프였어? 접혀 올라온 그래프니까 절대값 빼고 싶으면 여기를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 마이너스 FT라고 대답을 했으면 되는 거였겠죠. 이렇게. 맞아요? 네. T가 얼마가 될 때까지는? 1이 될 때까지. T가 1이 될 때까지는. 맞아요? 네. T가 1이 될 때까지는, T가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T를 넣은 값이, 계속 T를 넣은 값이 최대값이 돼. 그 T가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T를 넣은 값이 최대값이 된다. 그럼 이제 T가 1보다 커지는 순간, 이제 내가 그려내는 그래프는 파란색으로 좀 더 진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준다면, T가 1보다 오른쪽으로 넘어왔다면 여전히 최대값은 누구야? 누구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지? 1 넣었을 때 값이 최대값이죠. 그런데 그 1 넣었을 때 값이 F1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 절대값 F1 말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는 뭐가 되는 거게?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죠. 언제까지냐? T가 언제까지 와도 계속 얘가 최대값이냐? 이 지점 올 때까지. 이 지점 올 때까지. 맞습니까? 이 지점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이 함수의 y값이 누가 되는 걸 찾아야 되죠? y값이 6이 돼야 되는 걸 찾아야겠지. 간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가 6이 되는 순간을 찾아볼 거예요. 그럼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 0이 되는 거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인쇄부터 한번 시도해 볼게. 제발 돼야 될 텐데. 일단 1로는 안 될 것 같고, 누구 해볼까? 2 한번 해볼까? 이거 안 되네. 난 처음인데. 그럼 남아있는 중에 4밖에 없는 건데. 4는 당연해야 될 텐데. 혹시 문제가 여기까지 원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 잠깐 문제 좀 볼게. 아, 그거 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이 이제 이 지점을 넘어가신 것부터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건데, 지금 보니까 이거 답 못 찾아. 이미 여러분들 중간고사 본 거부터 배웠지. 사이값 정리. 해가 있긴 있지만 답을 구할 수 없는 방정식이 되게 많아. 그걸 사이값 정리로 해의 범위 정도를 찾아내는 것까지는 했었는데, 지금처럼 해를 못 구하는 3, 4차 방정식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니까 이 이후로도 더 계산을 할 필요가 있었던 문제긴 했지만, 지금 문제가 원했던 정답분은 여기까지만 원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던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이 이유는 할 필요 없었던 거지. 괜히 했네. 이거 끝까지 마무리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간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GT에 대한 정적분은, 일단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가 누군데? 마이너스 1로가 아까 누구였지? 2였죠. 2를 정적분 해주고, 0부터 1까지는 FT, 여기다가 뭐 붙인 거? 저기다 T 넣은 다음에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 마이너스 2쪽 옮겨놔야지. 그럼 이제 T만 넣으면 되겠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에 대한 정적분으로 끝내주면 된다는 거죠. 갑시다. 이거 적분하면 얼마? 2T. 문자는 X가 아니라 T예요. 계산하면 0 넣으면 얼마? 0에서 마이너스 1로 얼마? 마이너스 2. 0에서 마이너스 2를 뺄 거니까 얼마지? 2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 갑니다. 적분하면 누구? 4. 2분의 1. 2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에다가 0부터 1까지. 그럼 0이면 어차피 0일 거니까 뺄 거 없는 거고, 1만 넣으면 되겠네. 1 넣으면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5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7-2분의 1, 2분의 13이 정답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정답국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디냐. T까지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T까지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때 그려진 그래프가 갖고 있는 최대 값이 T의 위치에 따라서, 다시 한번 봐. T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막 와. 그럼 그 온만큼 그래프도 계속 그려지는데, 적어도 여기까지 그려지는 동안은 얘가 제일 큰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T가 더 오른쪽으로 넘어와. 그럼 그래프가 이제 더 그려져. 더 그려지다 보면 이제부터는 여기가 최대값이 아니라 제일 끝에 있는 점들이 최대값이 돼. T를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T를 넣었을 때의 값이 최대값인 건 맞지만, 이 그래프는 사실 원래 있던 FX 그래프를 접어 올린 그래프. 그러니까 T를 넣어서 만든 값을 접어 올린 그래프, 양수를 바꾼 그래프니까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줬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최대값이 여기로 유지가 되다가 이거를 넘어간 이 순간부터는 이제 최대값이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선생님이 노력을 하려고 했거든. 근데 해보니까 안 돼. 선생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지점에 있는 숫자가 무리수라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행히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원하는 접근 구간은 1까지만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찾아놓은 상태에서 누구를? GT를 마이너스부터 1까지만 찾아놓아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였던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답까지 구했는데, 프리자는 분명히 말했지 이해 못할 친구들 많다고. 이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도 있어. 매번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거든. 변수를 새롭게 잡아서 그 새롭게 잡힌 변수에 대한 함수를 잡아내는 문제. 그걸 이제 X를 T로 바꾸는 과정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2학년도 3학년 학생들도. 하지만 그래도 풀어가서 이해 파악할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니까 한번 설명해봤고,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 저 현상이 때문에 촬영 중이야. 집에 가서 몇 번이든 계속 볼 수 있도록 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했으면 좋겠어. 잠깐 쉬었다가 질문 좀 더 받아보고, 질문 다 받으면 시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뒤쪽에 있는 정적분 문제 좀 더 풀 수 있도록 할게요.
A는 0과 3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0과 3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이 사이에 있는 거에 대한 어떤 다양한 숫자들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다면 이 안에 있는 숫자 하나를 그냥 예를 들어 A에 한 뭐 1 같은 거? 1 같은 거? 그럼 X가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구분하면 돼.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구분하면 돼. 그것처럼 지금은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랑 클 때로 A. 그렇지. 대답 잘. 괜히 1 하수 같은 예를 들었나? 대답 잘하는구나. 맞아. X가 A보다 작은 수일 때는 이거 음수일 거거든. 그래서 반대로 나와야 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일 때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일 때는 얘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0 이상일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접분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이 정접분 계산하러 가자. 인티그랄 갑니다. 0부터 3까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0부터 A까지 X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가 0부터 A까지일 때는 무조건 음수일 테니까 누구?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정접분을 해주면 되고 A부터 3까지 갈 때는 이제부터 X에 들어가는 숫자가 A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 어쨌든 X가 A보다 큰 숫자라면 얘는 0 이상일 거라 그대로 나온 것에 대한 정접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제곱부터 A제곱 더할 거니까 2분의 A제곱 0 넣으면 다 0일 거니까 뺄 거 없는 거고 3 넣어주면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3 넣어주면 3A 빼기 A 넣어준 결과가 2분의 A제곱이니까 2분의 A제곱 빼주고 계산을 잘 봐줘라. 2분의 A제곱 빼주고 A 넣어주면 마이너스 A제곱 뺄 거니까 플러스 A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남게 되는 결과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분의 9가 될 거고 그래서 알게 됐네. 결국 계산해보니까 FA라는 함수는 A에 대한 2차 함수였더라. 그리고 그 A에 넣어야 되는 숫자의 범위는 0부터 3까지였던 거예요. 뭐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인가 이거?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구나. 어 아닌데 편을 몇 번 풀고 있었지? 60번 풀고 있었지? FA가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 그럼 이거 아래로 볼까 폼선이니까 이거 표준 만들어주면 A- 누구의 제곱이 돼? 2분의 3의 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2분의 3일 때 A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된다. 최소값 찾지 않아도 되잖아. 최소값 되는 순간에 A값만 찾는 문제였던 거니까 2분의 3을 정답으로 해주는 게 맞다는 거죠. 계속 생각을 잘 해봐. 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FA를 찾아야 돼. 근데 FA를 찾으려면 정접분을 해야 돼. 정접분만 하면 FA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정접분을 해야 되는 함수가 나와 있긴 한데 그 나와 있던 함수가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함수였다는 거지. 그럼 뭐만 해주면 되느냐? 절대값 기호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 된다. 아까 줬던 문제 뭐였지? 정접분을 해야 돼. 정접분을 해야 되는데 접근해야 되는 함수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fx로 그냥 감춰져 있어. fx가 누군지 모르면 정접분 못해. 그래서 fx를 찾아보고 정접분을 했던 거고 지금은 절대값 기호를 데리고 있는 함수를 어떤 식으로 내보낼지만 찾아낼 수 있다면 정접분하는 거야 뭐 금방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선생님 도움 없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야지만 점수가 나온다. 풀어야지만 잔소리 쳐 같지만 너희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3학년 학생들한테도 맨날 학칠반에 서 있는 선생님 수업만 이해하고 있으면 뭐해. 선생님 수업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어떤 문제도 좀 이해도 못하겠지. 근데 전반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대부분의 문제들을 느낌이라도 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 점수를 높여주는 수업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해봤자 여러분들 시험 점수는 안 올라가.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 그걸 집에 가서 하라는 얘기야. 집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웹툰 보지 말고 게임 하지 말고 인스타 하지 말고 SNS 하지 말고 학원에서 수업부터 열심히 들었다고 공부 다 한 것처럼 엄마한테 막 싸워가면서 할 거 다 했다고 뻥치지 말고 부지런한 일을 좀 공부를 해. 이제 2학년 마지막 시험인데 여기 대부분 학생들 뭐 대학 수시 발표잖아, 그지? 그 이제 기껏해 내신 세 번밖에 안 남은 거야. 세 번밖에 안 남아서 나중에 성인 돼서 아 이때는 참 공부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런 기억은 하나 정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20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2번 한번 적어볼게. 62번도 절대값 기호가 보이는구나. 자 이것도 가자.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 잘 기억해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크다. 이거 해석해놔. 저거 무슨 말이야?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뽑아먹을 수 있는 정보가 뭐지? 모든 SX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나온대. 0보다 커야 된대. 도함수가 도함수의 부호로 알 수 있는 게 함수의 뭘 알 수 있는 거였어? 증가함수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도함수가 맨날 0보다 큰 수만 나온다는 거. 저걸 도함수로 하고 있는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는 매번 뭐만 한다? 네, 이거 FX는 오직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 증가만 하고 있는 함수라는 거지.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이렇게 생겼을지 뭔지 모르겠지. 몇 함수인지 알려주진 않았잖아. 그냥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만 보여줬으니까 부드럽게 매끄럽게 매끄럽게 그리기만 하고 있는 거지. 어떤 모양으로 증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fx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가에서 해석한 내용이 저게 맞다면 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잊어버려도 돼. 이제 써먹을 가치가 없어. 두 번째 가볼게. 나 F2는 0이고 그 다음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3이다. 아니네. 절대값을 그리고 2부터 4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13이다. 뭐야 이거 충분한 거야? 충분한 거야? 아닌 거 같은데? 충분한 거 맞나?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그린다. 대신 지킬 건 지켜. 증가만 하게 그리는 건 명심해. F2가 뭐라고 얘들아? F2가 0이네.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함수가 계속 뭐만 할 거라고? 증가만 할 거라고 하거든. 그럼 내 맘대로 그린지. 여기 어쨌든 증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맞다고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모양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잡힌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어나 봐야지. 그러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정적분한 결과?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결과는 함수의 그래프가 양값이야 음값이야? 음의 값이야. 음의 값이니까 이 계산 원래 이 정적분 결과는 양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게 돼 있어? 음의 값이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 함수에 뭘 붙였으니까? 절대값 붙였으니까 정답이 3으로 나왔던 거야. 그럼 그냥 절대값 붙이기 전에 있던 원래 함수를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얼마였을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3이었겠지. 좋아. 마이너스 3이었겠죠. 음의 면적이니까.
면적의 크기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정접분으로 많이 계산을 하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접분은 곧 면적을 의미하는 형태로 많이 풀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절대값 함수에 대한 정접분을 할 때 면적을 말하게 되는 거고, 단순히 정접분으로만 함수를 있는 그대로 계산할 때는 면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양 또는 음의 면적이 다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원래 말대로 하자면 음의 면적이라는 건 말이 안 되지. 크기는 넓이로 나오되 그 크기가 말 그대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크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부호가 마이너스로 만들어져 있는 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정접분이야.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모든 값을 양으로 바꾼 게 정접분을 이용한 넓이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는 어차피 그래프가 X축의 위쪽이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그럼 이거 정접분한 결과를 굳이 절대값을 붙여야지만 답이 다른 어떤 양의 모양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원래부터 얘는 정접분 결과가 얼마였던 거야? 13. 13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일단 여기 현재 나 두 번째 조건에서 여러분들에게 알기를 바랬던 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잊어버리면 돼. 찾아야 될 만큼 다 찾아낸 거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힌트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알아낸 것들만으로도 정답이 구해져야 될 텐데 무슨 문제였을까? 1162번이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접분한 거? 0부터 4까지 정접분한 거. 이거 꼬리물어 좀 되는 거겠네. 0부터 2까지가 얼마였고? 마이너스 3이었고 바로 뒤에 이어서 연결되고 있는 2부터 4까지가 13이라면 0부터 4까지 정접분 결과는 마이너스 3과 13을 구해주면 되는 거? 더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정답? 10을 정답으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해도 잘 체크해. 함수 fx 그래프가 저렇게 생겼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함수 fx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게 중요한 거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2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이 0이라는 건 2의 왼쪽의 함수 그래프는 x축의 아래쪽에서, 2의 오른쪽으로 그려진 함수 그래프는 x축의 위쪽에서 그려진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또 200페이지 질문 더 하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자, 그럼 마지막까지 201페이지 왼쪽 파트 유형 7번 쪽에서 질문한 문제 있는 사람? 67번입니다. 67번 한번 해볼게. 이것도 절대값이 들어있네. 거기다가 도함수의 절대값이라고? 가보지 뭐. 이건 그래프만 그려도 되겠구나.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잠깐만요. 이거 많이 알려줬네. 극대값. S가 1일 때 얼마? S가 1일 때 극대값 얼마? 1. 극소는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얼마? 극소 x가 2일 때 얼마? 0. 맞아?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찾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함수식을 찾을 때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 봐봐. 아, 이거 도함수 이용해야 되는 거 맞네. 제일 착하겠네. 요 절편 하나 더 알고 있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구나. 그지? 안 되네. 그럼 가자. fx 10 좀 잡아주세요. 이거 보고 10 잡아줘. 뭐?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뭐? 4. 마이너스 4. 현재 fx는 이거. 이 녀석의 도함수 찾으러 갈게. 도함수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그런데 이 도함수는
함수의 증감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었던 거고, 도함수가 어떨 때 함수의 증감을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함수의 증감은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서. 그럼 여기 봐. 이 함수의 그래프가 증가와 감소를 바꾸게 되는 그 경계점이 x가 누굴 때랑 누굴 때였지? 1일 때와 2일 때였다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도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은 보나마나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 얘가 절편을 중심으로 한 인수분해 된 형태의 식으로 만들어진다면 2차함 계수는 3a, 두 인수는 누가 부르고? x-1과 x-2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맞습니까? 네. 그럼 전개해볼까? 이거 1차항 몇 x 나오니? 1차항 몇 x? 마이너스 9ax. 상수항 얼마 나와? 상수항 얼마? 6a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이거랑 같아야 하는 거니까 2b하고 마이너스 9a 같아야 되고요, c하고 6a 같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나요? 네. 거기다가 극대극소 다 알려줬잖아. 극대극소 다 알려줬어. 극대 F에 누구 나온가? 1 나온가? 1 나온가? 그러니까 애플, 비플, 씨, 마, 사가 얼마 나오고? 1이 나오고, 극소도 알려줬지. F에 누구 나온가? 2 나온가? 그러니까 8A 플러스 4B 플러스 2C 마이너스 4가 극소값 얼마 나온다? 0을 갖게 해주는 값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지금 방정식 개수만 해도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계산 좀 편해 보이는 거 식 3개 잡아서 열릴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맞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어차피 A하고 B만 있는 방정식이 있다면 요거하고 요거 C 대신 누구 넣어서? C 대신 6A 넣어서 계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누구하고 누구로 만들어진 방정식? A하고 B로 만들어진 방정식 나오겠지? 그거랑 이거 연립해주면 A값, B값 나오겠지? 찾은 A값 이용해서 C값 찾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찾은 A, B, C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지 한 번 더 검토 차원에서 확인해주면 되겠고. 맞아요? 그렇게 A, B, C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A, B, C를 다 찾았다는 얘기는 함수도 도함수도 다 찾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봤던 1167번의 문제가 뭐였냐면, 문제가 그렇게 찾아낸 도함수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원하고 있어. 계산 안 할 거야. 잘 보고 집에서 마무리해. 도함수의 0부터 2까지야. 0부터 2까지야. 다시 봐. 이 도함수 다 찾을 수 있다고 없다고 얘들아.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서 도함수씩 완벽하게 찾을 수 있어. 완벽하게 찾아가지고 실제 함수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도함수 실패가,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함수의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을 해갈래. 어? 여기를 계산해 달래. 여기를. 그럼 0부터 어디까지네? 여기까지. 0부터 1까지는 도함수의 고 그대로 내보내, 반대로 내보내. 그대로 내보내서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낸 도함수식 그대로 여기다 적어서 정적분 해주면 되고, 대신 남아있는 뒷구간 1부터 2까지는 그래프가 X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정적분 결과는 음수로 나올 거거든. 근데 문제는 절대값을 씌워달라고 그랬어. 그럼 이 우리가 찾아낸 도함수의 식을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대보호로 마이너스로 빼서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 관계지. 그리고 이걸 실수 없이 계산을 한다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을 거고.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마무리 잘 해보세요. 필기 하시고. 헐, 진도 하나도 못 나오네.
좋겠네, 바지 안 나가서. 그래, 우리 토요일 날. 가진 없지만, 선생님 마무리 거의 대부분 안 해줬지. 집에 가서 그거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걸 과제로 하도록 하고, 토요일 날, 여덟 번째 이용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 바가지 나눠준 거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토요일 날.